안녕하세요. 이율란 영화의 김보현입니다. 자, 우리 어법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. A 번 보시면 자 대시랑 와시 있어요. 근데 얘는 이때 강조구문인데, 자 우리 이때 강조구문 만드는 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. 내신에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, 이때 강조구문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하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적어 보시고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자, 나는 만났습니다. 그를 만났는데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. 인덕 카페. 에서요렇게 문장을 썼어요. 자, 이 문장에서 이때 강조로 강조할 수 있는 거첫 번째. 밑줄을 한번 그어보기. 자, 뭐뭐 강조할 수 있죠? 1번 강조할 수 있고, 자, 2번 강조할 수 있고, 인덕 카페 부사구 강조할 수 있습니다. 자, 동사 강조는 우리 동사는 두더지, 두나, 더즈나, 디드로 강조하고요. 나머지를 다 강조할 수 있는데, 자, 여기 예문처럼 우리 부사구를 한번 강조해 볼게요. 자, 먼저 이뜻을 쓰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뜻을 이렇게 멀리 쓸 건데, 자, 먼저 비동사 도 써야 되기 때문에, met이라는 동사가 과거여서, 이 다음에 was를 쓰시고요. 자, 그리고 in the play, in the cafe를 여기 넣어 볼게요. 자, 그리고 t h a 을 쓰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I met him.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. 자, 이때 강조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넣어보시면 될것 넣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선행사에 따라서 여기 사람일 때 후나 사물일 때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 자, 여기서도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때 사이에 부사구 강조가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리고 비번 볼 건데요. 비번은 여기 형용사 쓸래, 부사 쓸래라는 문제예요. 그러면 우리는 형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형용사, 부사를 왜 비교할까? 이 문제는 어떠한 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? 그러면서 이걸 한번 써보세요.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런 거다서술형 테스트를 보는데 예문까지 다 암기하라고 시키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뭘 수식하는지 자기가 예문을 써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걸 한번 써보시고 선생님왜 이런 예문을 들었지? 생각해 보면서. 자, 첫 번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. 그래서 형용사 명사 수식. 자,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에서 보어자리에 쓰인다. 자 부사는요 명 빼닫고 이게 뭐냐면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어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명사 빼고 뭘 꾸미는지 보셔야죠 자 부사가 뒤에서 동사 수식 자두 번째는 다른 형용사 수식 형용사 자세 번째는 다른 부사 수식 자네 번째는요 이 부사가 문장 전체 수식 그래서 문장 전체. 이것도 진짜 다 하나씩 예문 들어서 암기해야 돼요. 써보면서 그냥 부사 이렇게 가면 안 되고, 부사는 사실 문장에서 생략해도 되는 건데, 이게 뭐를 수식하고 있는지. 자, 뒤에 보면 i n t a n g i b 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형용사 수식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 맞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. 자, 5번 볼게요. 5번에서 별표 달아주시고요. 가정법인데, 가정법에 word to 나오는 부분을 선생님, 가정복 과거랑 좀 비교를 할 거예요. 어, 그게 뭐냐면, 자, 여기 볼게요. 월트를 언제 쓰냐면, 예를 들면, 혹시라도 이 전자치판이 고장난다면요, 여기로 전화를 주세요. 혹시라도. 안 그럴 거지만, 이런 거죠. 여기서도, 야, 혹시라도 로또에 당첨되면, 이럴 때월트를 쓰는데,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할 때 씁니다. 야, 그럼 내가 너한테 집 사놔줄게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, 밑에는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얘는 좀 가능성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화 이렇게 쓴 거겠죠. 그래서 둘을 좀 비교해 보시고 가정법 미래에서는 언제 쓰는지 자 그리고 뒤에 어떤 구조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자이 지문에서 word2가 나왔기 때문에 자 뒤에는 would have pp가 아닌 would understand를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